그들은 이제 환자를 잘 보지 않습니다. 환자를 밤낮으로 지키는 것은 간병 로봇입니다. 괜찮으세요, 보호자님? 정인의 10년 전 모습을 그대로 외형을 똑같이 만든 로봇이 간호 중인데요. 정인의 엄마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힘드시더라도 함께 하면. 충전 중이신가? 진짜로 수녀님이 감히 돼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수녀 역을 맡아서 영광스럽습니다. 수녀님, 보호자가 위험합니다. 환자가 지금 상태로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경우 보호자의 자살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분석에 의해서 행위하는 로봇가 그려져 있어서요. 사고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해주는. 미래에 정말 로봇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디까지 인간과 비슷해야 될지 상상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업이어서 매번 촬영이 너무 재밌어요. 로봇을 그냥 이러고 있죠. 일반적이지 않은 거, 그리고 많이 보지 못했던 거 자꾸 시도하고 싶어 하시고 배우들의 생각을 듣고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그런 감독님이어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어요. SF-A 프로젝트 중 하나인 간호 중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